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황사 담당하는 노범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여러분 시험 본 것도 이제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지만 또 우리 이후에 또 이제 과정이 있으니까 자, 오늘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여러분 지방직 서울시 시험 준비하는데도 발 이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사 해설 강의는 뭐 그렇게 시간은 길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다소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제되고 있는 한국사의 출제 경향이랑 비슷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한두 문제 정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약간 좀 고민을 하셨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한국사에서 필요한 점수는 한 90점에서 95점.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여러분 획득하셨으면 자 한국사에서 합격을 위한 원하는 점수는 여러분 획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사 수업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한국사의 목표는 95점, 100점이 아니라 110점, 120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의 세이브죠. 그래서 시간의 세이브를 통해서 국어나 또는 영어의 이런 과목들에 요즘에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90점에서 95점 점수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올마카드 마킹 끝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한 12분 정도에 해결을 하셨으면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원하는 점수는 다 얻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문항 분석 좀 해볼게요. 자, 최근에 거의 그 정치사 위주로 거의 뭐 요즘에 공무원 한국사는 거의 정치사에 몰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향은 이번에 국가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선사 포함해서 여러분 보시면 한 14문제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70%? 이게 거의 뭐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사회사는요 아예 안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도 진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 그 다음에 문화사는 보통 한 4문제, 5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경향을 띄고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문화사 중에도 그나마 제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10번, 16번 문제인데 그나마 조금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역시 문화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사 문제가 완전 그 난이도 높게 올해는 출제되진 않았어요. 됐죠? 그래서 그나마 틀릴 수 있는 문제 역시 문화사가 합격의 마지막 퍼즐이다. 자, 이런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류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대부분 뭐 자료 제시형으로 원문 사료 또는 응용 사료 문제로 나오는 경향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17문제가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3문제 정도가 그냥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변별력 있는 문제 2문제는 하나는 그 10번 박지원 문제랑 그 다음에 또 하나 16번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래서 요 두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또 시험장에서 긴장도 했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각 이제 1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해설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시 의문이 생기시면 제 카페 주소입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자, 글 남기시면 되고요. 48시간 이내에 항상 바로바로 답글 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즘에 한국사에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수험에 필요한 내용들 제가 유튜브 촬영해서 여러분 요새 제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올해 한국사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해설 강의는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후에 뭐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후에 자, 이제 얘기들이랑 좀 연결되는 것들만 또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자, 다음 풍습이 있는 나라 했으니까 자, 주제는 선사죠. 선사 중에서도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날의 성장은 선사 전체에서 최근 출제율 1위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신석기, 뭐 청동기 그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국가직은 신석기, 청동기를 좀 냈었고요. 사실은 지방직은 정말 대놓고 여러 날의 성장을 냈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직에서도 여러 날의 성장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것처럼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서 사료를 주고 그 다음에 자 다음 풍속이 있었던 나라는 하고 물어보는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료 딱 보면 이건 바로 아셔야 돼요. 자, 딱 보는 순간 뭐야? 가족 공동묘, 됐죠? 자, 그래서 옥저의 풍습이지, 옥저. 그래서 옥저를 고르시면 되죠. 자, 정답은 민며느리지. 자, 그래서 1번.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요. 자, 그 다음 제가 별도로 사출도 그러면 부여고요. 자, 그 다음에 소도 그러면 사만이고요. 무천 그러면 동해죠. 됐죠? 자, 정답 1번. 특별히 오답도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자, 이건 제가 해끝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 유네스코 문화재나 또는 최근에 이제 주요 문화재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 주제는요, 국가직보다 사실은 지방직이 더 집중적으로 많이 내는 교재, 자, 많이 내는 주제인데 올해 시험에선 아예 국가직부터 지금 벌써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16번 문제 있잖아. 그래서 그 이제 뭐 베를린 기둥 주심포 양식 해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찾는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도 사실은 문화재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저랑 해끝에서도 제가 요 주제는 아예 따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는 특히 백제편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셔라 이런 말씀도 수업 시간에 이미 드렸어요. 자, 특징은 뭐가 사실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성, 서울에 있는 문화재는 지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백제문화유산이 지정된 건 5세기, 6세기 백제거든요. 그래서 웅진시대와 사비시대, 공주와 부여의 문화. 근데 대신에 한성은 없지만 거기에 익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됐죠? 자,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미륵사지 석탑은, 자, 미륵사지는 목탑의 양식의 석탑이다. 맞죠? 가장 초기 탑이라서 목탑의 양식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정림사지에는 백제 5층 석탑이 남아있다. 맞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삼국시대 탑 3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백제탑 2개랑 그 다음에 신라는 분황사 모전석탑.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탑이 1000개가 넘지만 삼국시대 탑은 오직 3개밖에 없다. 됐죠? 자, 능산리 고분군에는 여러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요건 한성시대잖아. 석천동 고분. 그쵸? 자,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그래서 1번, 2번 맞고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고분 문제에서는 누가 뭐래도 무조건 문영왕릉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문영왕릉도 선지 중에 하나로 나왔네요. 되죠? 자, 그래서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는 지석이 발견됐죠? 맞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관청. 자, 그래서 근세 정치에서 자, 요 주제는 제도사입니다. 제도사. 근데 제도사 문제가 예전에 사실 정말 어렵게 좀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더라도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제도사 정리할 때 각 관청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두는 거, 요거는 사실은 가장 기본 내용 정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사관원. 사관원은 언론 3사 중에 하나로 권력을 견제하는 국왕에게 간쟁하는 부서죠. 자, 교서 작성은 어디서 해요? 교서 작성은 예문관에서 하죠. 조선은. 자, 해서 틀렸네요. 됐죠? 자, 예문관이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한림원에서 하지. 자, 그 다음, 한성부. 한성부는 시정기를 편찬해 또, 오, 아니죠. 여러분 시정기는 어디서 편찬하는 거야? 춘추관에서 편찬하지. 그래서 중앙과 지방에 각 관청들이 매일매일 그 업무일지를 써요. 그 업무일지를 등록이라고 하죠. 그런데 조선은 우리가 기록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조선 기록의 가장 기본은 그래서 등록입니다. 등록. 됐죠? 그런데 중앙정보부처랑 여러분 지방이랑 관청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주실록을 편찬할 때 그 모든 관청들의 사실 업무일지를 보는 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하냐면 각 관청의 등록들을 다 모아서 춘추관에서 자 요약본으로 해서 시정기를 하나씩 만들어요.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시정기를 이렇게 매년 이제 만들어 놨다가 요 시정기를 가지고 왕조실록
자, 조선왕조 실록 편찬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예문관에 그래서 작성한 회의록,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명 사초라고 하죠. 그래서 사초와 함께 가장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틀렸네요. 자, 한성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청인데, 근데 대신에 특이한 게 서울시청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청은 행정기관이잖아요. 근데 한성부는 서울의 치안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 경찰청의 업무도 하지. 그 다음에 일부 몇 개 재판도 해요. 그래서 자, 사법의 기능도 일부 갖고 있다. 그래서 특이한 오늘날 우리나라 서울시청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춘추관. 외교문서는 얘기했잖아요. 외교문서는 이거 아니네. 자, 외교문서는 승문원이 하는 거예요. 승문원. 됐죠? 자, 그래서 춘추관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시정기. 그렇죠? 이게 춘추관이죠. 자, 그래서 3번 승문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승정원 국왕의 명령을 출납한다. 맞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이야. 됐죠? 그래서 왕명 출납의 업무를 하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3번도 요 제도사 문제. 그러니까 주제는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었는데 요 정도로 기본 사항을 물어보면 여러분 맞추셔야 합니다. 자, 문제 4번 갈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삼림동 이후에 만들어진 가는 자, 연통제. 자, 그다음에 교통국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업무를 했는데 뭐 외교 노선과 무장 투쟁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면 이제 요 자료를 보니까 뭐 이거 사료 자체는 유명한 사료는 아닌데 근데 글의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 뭔지 아실 수 있겠죠? 자,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지. 자, 그래서 4번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임정 문제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외교활동을 위해서 미국의 구미연부 설치에 또 바로 맞네. 그래서 임시정부 초기에 만든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에 만들었던 그 구미연부는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어떤 부서를 만든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개인 사무실에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초기에 외교 노선을 표방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뭐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보내기도 하고 미주지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정답인데요. 자, 그 다음 비밀결사. 그래서 여러분 비밀결사 1910년대 비밀결사 중에 가장 대표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는 1912년 임병찬의 독립위군부. 그리고 또 하나는 1915년 박상진의 대한강복회. 됐죠? 1910년대 비밀결사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임시정부랑은 아무 상관없죠. 이미 이전에 1912년에 만들어졌는데 자,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영어 여러분 서울진공작전은 이거 정미병이잖아. 그렇죠? 1907년. 자, 그래서 상관없고요. 자, 영국인 배대를 발행인으로 해서 대한민신보 여러분 언론에서 근대 언론에서는 대한민신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1904년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영국의 전 데일리일보 신문 기자였던 베델이 귀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기타기 베델에게 부탁해서 이름을 빌려서 만드는 자 그래서 영국인이 발행했던 신문 그래서 국내에서 항일 논조가 제일 강했죠. 왜? 일본이 아무래도 뭐 탄압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대한민신보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임시정부랑은 뭐 상관도 없고요. 시간도 너무 1904년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5번 갑니다. 자, 가나 승려예요. 자, 가나 승려는 요 이제 고대 문화. 출제 1위 뭐라고요? 불교. 그리고 불교 문제는 사실은 뭐다? 승려. 그쵸? 자, 그래서 승려 문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승려 문제 중에 그 뭐 이렇게 한 명의 스님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승려 둘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승려 둘, 가나 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승려 문제는 지방직에서 뭐 워낙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많이 나오는 주제라 국가직도 좀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간은 그동안 지방직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됐죠? 자, 중국 유학파지. 그다음에 부속사 만들었죠. 그다음에 문무왕 끝났다. 특히 문무왕이 성곽 쌌는데 이거 사실은 이제 중지시켰던 거. 이건 사실은 지방직에서 지방직 구급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써먹었던 사료와 선지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는 누구예요? 가는 의상이네요. 됐죠? 의상대사. 자, 그다음 진골 출신으로 자, 대국통을 역임했고 그다음에 선덕여왕 때 이름은 누구라고요? 자장이네. 자장. 됐죠? 자, 그래서 의상과 자장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의상과 자장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또 추가로 말씀드렸지만 이 두 스님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두 분만의 공통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진골 출신의 승려입니다. 진골.
됐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승려들이 육두품이 많거든요. 진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유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진골계 승려이면서 중국 유학파 이렇게 막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두 승려인데 이렇게 두 승려가 세트로 나왔네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손짓 갈게요. 1번. 자, 가는 모든 곳이 한맘에서 나온다. 일심 그럼 누구야? 원효. 됐죠? 네, 그래서 B. 자, 그 다음 2번. 자, 화음일승법궤도. 여러분, 의상대사는 원효는 저서가 많잖아. 그래서 원효 저서 가장 중요한 거 4개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의상대사는 의상에 신경 쓰시느라 이분은 책 쓰실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한 권. 한 권밖에 없어. 화음일승 법궤도만 기억하면 돼. 됐죠? 그래서 만물 아우르는 하나. 하나 속에 있는 만물. 그리고 이 안에서 일찍다. 다즉이래. 자, 원융회통의 사상을 보여주자. 그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고대 문화 출제율 1위입니다. 승려. 그래서 고대에서는 원효의상. 그 다음 중세에서는 의천진을. 그래서 이렇게 빅포가 시험에 걸릴 때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반. 왕우천축. 왕우천축 그러면 왕우천축국전 그러면 해초잖아. 해초. 그렇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론과 실천 교관겸수 그러면 이건 고려승려. 의천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는 완전 쉬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됐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 고대 정치 중에도 남북국. 특히 발해 문제는, 그리고 발해, 어차피 출제율 제일 높은 게 뭐야? 90% 이상이 뭐가 나온다고요? 1, 2, 3. 그러면 무왕, 문왕, 선왕. 무왕, 문왕, 선왕. 쌈 대빵자리에서 무왕, 문물제도 정비에서 문왕, 그리고 전성기, 선왕. 그래서 이렇게 1, 2, 3, 1, 2, 3. 여기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 봤더니 대조용이 죽고 그래서 그를 고왕이라고 했대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올랐대. 그럼 이제 바로 대조용의 아들 대무의 무왕을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연호를 이난이라고 했대요. 됐죠? 그래서 주요 국왕 4명 발에 연호도 기억하셔야 돼요. 고왕, 무왕, 문왕, 선왕. 그래서 천통, 이난, 대웅, 건웅. 됐죠?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는 누구예요? 무왕입니다. 자, 그래서 무왕. 자, 1번. 상경으로 천도했다. 상경으로 천도한 건, 3대 국왕, 문왕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성왕도 한번 상경으로 천도하죠. 자, 그래서 무왕이랑 상관없고요. 해동성국, 그러면 전성기. 선왕이잖아. 9세기. B. 자, 장문, 정답이네요. 됐죠?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 해서 동무산의 도불 정하고 나라를 만든 건, 여러분 위에 있는 지금 대조영이잖아. 고왕. 됐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가나다라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실제로 이제 뭐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나오는 요런 문장, 요런 이제 자료를 뭐 원사료는 아니고요.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자, 문제는 뭐 잘 낸 것 같아요.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과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 버전, 그래서 그 네 단계를 가지고 자, 그때 각각의 왕들을 물어보는 예, 문제. 문제는 뭐 잘 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뭐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됐죠? 네. 그래서, 문제 뭐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가. 자,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 시작해서 언제 완성됐어? 성종. 예, 가에 들어갈 말은 성종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전 정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나 때 다시 한번 정비했대요. 자, 그걸 뭐라 그러는데? 속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속대전 언제야? 영조.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시기에 대전 통편. 그러면 다는 정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 대전회통 했으니까 요거는 대원군대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기했던 국왕은 고종이고요. 되죠? 자, 그래서 고종이 어릴 때니까 대원군이 했던. 그래서 법전 4개로 각각의 국왕들을 물어봤어요. 되죠? 자, 그래서 성종, 영조, 정조, 고종. 됐죠? 네,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1번. 자, 성종. 홍문관을 둬서 집현전을 계승하게 했다. 됐죠? 그래서 성종에서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세종에게 집현전이 있다면 성종에게는 홍문관이, 그리고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영조입니다. 자, 서원철폐.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인 서원철폐 두 번은, 한 번은 영조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고종 때 대원군이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로서, 자, 이제 서원을 대대적으로 철폐하는 거 영조 맞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정조예요. 자,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누구야? 자기 아버지지, 자기 아버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올해 정조 문제는 또 특히 나온다 그랬잖아. 예, 출제자들이 드라마나 영화 좋아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올해 또, 그, 옷소매, 붉은 끝동? 네, 그래서 그거 딱 정조 얘기지. 그쵸? 자, 그래서 뭐 정조 나올 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사도세자. 되죠?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축조했다. 그래서 맞잖아요. 됐죠? 정조에서 기본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종. 자, 삼정의 물론, 여러분, 삼정의 정청. 이거 제가, 문제풀이반에서도, 그리고 기출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풀이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정의 정청. 요즘에 이제 출제자들이 보면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거 어디야? 철종이잖아요. 철종. 그쵸? 그래서 철종 때, 삼정의 정청.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학창시도 언제라고요? 1860년 최재호가 동학창시한 것도 철종. 이렇게 해서 이거 오답으로 되게 많이 요즘에 쓰고 있다 그랬죠? 그쵸? 근데 고종인데 철종이니까 B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마무리 했고요. 자, 8번 가시죠. 자, 미주신 사건입니다. 자, 16세기. 그러면 우리가 조선을 정리할 때는, 자, 16세기 조선은 아픈 조선이지. 그래서 100년 내내 선비들이 피를 계속 흘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세기는 사화를 시작해서 외란으로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연산군 때 무호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중종 때, 자, 조광조, 김효사화. 그리고 마지막 명종 때, 16세기 아픈 조선의 대표 명종 때, 윤씨들, 파평윤씨들끼리의 싸움. 대윤대 소윤. 그래서 르사사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이거 푸는데 되게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조광조. 키워드만 잡아볼까요? 그 다음에 현량과. 됐죠? 특히 위운삭제. 이 위운삭제에 사실 홍구들이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게 돼요. 됐죠? 여기서 공신자격 박탈당하지,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경제적 혜택 다 박탈당하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주초이양 사건을 일으키죠. 그쵸? 자, 그래서 남곤이라는 자가 국내에 있었던 환관과 궁녀들을 매수해서, 자, 이제 궁 안에 있는 나뭇잎마다 전부 벌꿀과 감즙으로 주초이양, 주초이양, 주초이양. 그래서 조씨가 왕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의 영모 사건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조광조 등이 개혁, 이제 조광조와 그의 제자들이 제거당하는, 사람들이 큰 화를 당하는 사화가 일어나죠. 무슨 사화? 김효사화. 됐죠? 그래서 뭐 실제로 요즘에 한국사를 조금 쉽게 문제를 내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이런 문제도 좀 보여드리죠. 원래 전통적으로 인생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왔었어. 이게 나오더라도요, 이게 주술관계로 해서 원래 이렇게 문장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문장으로. 됐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단어로 틱틱틱 그냥 이렇게 주지. 됐죠? 그러니까 뭐 되게 문제 푸는 시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특별히 뭐 헷갈릴 게 없죠? 그죠? 정답 2번.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자, 9번 문제. 자,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아직은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문제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문화사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출제는 어디서 된 거냐면 고려 문화, 중세 문화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중세 문화 출제율 1위 뭐라고요? 1위 불교. 불교. 기억나십니까? 자, 2위 뭐라고요? 2위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특히, 지금 이 가 역사서보다 더 많이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작년에 2021년 지방직 9급도 바로 요사료가 출제가 됐어. 요사료에서, 이게 조금 다른 게, 요사료에서 요 윗부분 빼고요. 요 밑에부터 해서 요 중략된 부분 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살짝, 그러니까 오버랩 되게.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삼국사기 서문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 그래서 역사서는 삼국사기와 그 외의 역사서가 나온다 그랬죠? 삼국사기 문제는 틀리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역사서 문제는 무조건 서문이 나오는 거야. 자, 밑에는 지금 발해고 서문이고 위에는 삼국사기 서문인데, 그래서 역사 서문은 꼭 여러분 평소에 학습하실 때 꼭 서문은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삼국사기를 계속 강조했던 건 삼국사기는 마땅히 키워드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워낙 중요한 역사서니까 요 사료 자체를 그냥 딱 보면 삼국사기가 떠오를 수 있도록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이걸 몰라서 여기서부터 지금 사료도 좀 길잖아. 근데 얘를 막 쭉쭉쭉쭉쭉 다 읽었어.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해. 그죠? 네, 그래서 자, 딱 보면 이건 삼국사기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는 삼국사기 나는 유득공의 발해고였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자, 동이 여러분 동명왕 그러면 이승유의 동명왕 편이잖아. B. 자, 그다음 불교 중심 여러분 불교 중심으로 고대 서술하는 건 일연의 삼국유사죠. B. 자, 그다음 3번.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 범주로 확대시켰다. 맞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삼한정통론이 이제 체계가 완성되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 역사에 맥을 잇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라인을 만들면서 자꾸 우리 역사에서 이 만주 쪽을 좀 배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유득공의 발해고라든가 이종희의 동사는 그런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반발이라 그랬지. 우리 고대사에서 만주는 우리 민족의 가장 주도된 활동 범위였는데 왜 그걸 자꾸 우리가 스스로 자꾸 빼냐야 만주를. 됐죠? 네. 그래서 자, 만주 역사를 그래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확실하게 포함시켰던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발해고는 고조선에서 이제 고려까지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남북국 시대 발해의 역사를 서술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되죠? 네. 그러면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장한 실학자입니다. 자, 10번은요.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해설 강의 시작하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10번 같은 문제는 10번, 16번은 사실 여러분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거 근데 수업 시간에 사실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 조선 후기 그러니까 실학자들의 여러 가지 토지 개혁 중에 한전론이 있다 그랬잖아. 한전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한전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생각을 하면 토지 소유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격차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특정인들만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일반적인 농민들은 정말 그 발디딜 땅조차 없고 그래서 농민 치고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이게 조선의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거. 됐죠? 이게 원래 한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들으면 아, 한전 땅을 제한했구나. 그래서 토지 소유를 제한했다라고 보통 인식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한전론은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익이 그러니까 과구록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한전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특정인이 너무 많은 이상의 땅을 갖지 못하게 제한한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이죠. 근데 이익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한전, 미니멈을 지켜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익의 한전론의 핵심은 뭐냐면 영업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땅,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데 최소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영업전. 그 영업전이 이익의 한전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다시 미니멈을 지켜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맥스를 막는, 최대치를 막아주는 한전이다 그랬잖아요. 그 한전은 박지원의 한전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 글은 잘 보시면 자 토지를 겸병, 그러니까 겸병이라는 건 자 남의 땅을 뺏어서 내 땅을 만들어서 계속 토지를 막 확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국가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날,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내려야 돼. 근데, 지금 이 박재원의 한전론은 근데 대신에 굉장히 과격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차차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법령이 딱 시행되기 바로 전에, 됐죠? 그러니까 전에,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소유했던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이후에 그러니까 추가로 해서 더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시간이 차차차차 지나면 이런 차별의 요소가 차차차차 좀 줄지 않겠냐. 자, 이게 박지원의 한전론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실학 문제는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잖아. 그리고 보통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이 좀 더 좋아하는 주제예요. 중농실학에서 이익정략용. 그 다음에 중상실학에서 박재공대용 빅포. 요렇게는 틀리면 안 돼. 근데 최근에 사실은 다크호스가 누구냐면 박지원입니다. 특히 연안 박지원의 뭐 관웅소초. 이런 거 최근에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빅3에다가 박재원까지 포함시켜서 한 다섯 정도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분위기에 좀 맞는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 나온 건 한전론 중에도 연안 박지원의 한전론입니다. 박지원의 한전론. 되죠? 자, 그래서 박지원의 한전론이래서 갑니다. 자, 반계수로. 그럼 유영원이잖아. 자, 성호사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성호사서는 이익이잖아요. 이익. 됐죠? 이익의 한전론 얘기하는 거. 이익 쪽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박지원과 관련된 걸 고르셔야 되니까 열하일기.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목미심서는 여러분 정약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관없지.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눌렀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열하일기 3번이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요 사료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됐던 사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본 건 과구록에서 나오는 그 이익의 영업전 있는 한전론 있잖아. 그걸 많이 보셨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나 또는 내용반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요 문제가 근데 요 사료가 경찰직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경찰직. 그리고 경찰직에서 문제를 또 되게 잘 냈던 게 그 이익의 박지원이랑 그러니까 이익의 한전론이랑 박지원의 한전론을 가나 사료로 해서 나란히 붙여가지고 둘이 함께 물어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되게 문제 잘 만든 거죠. 신선하게. 예,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그거에서 좀 따온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하여튼 자 정답은 박지원의 열한일기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아 11번 갑니다. 자 가시기 여러분 이 문제 완전 쉽죠. 일제강점기에 출제율 1위 그러면 일제통치방식 그러니까 민족의 순환과 일제통치방식 1기 2기 3기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마살통치 그리고 자 경제학타는 뭐라고요? 1기의 땅 토지사업 2기의 쌀 삼민식계획 그리고 3기의 총동원령 몽땅 됐죠? 요거는 가장 기본 폼이야. 그런데 딱 그 가장 기본에서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자 헌병에게 경찰 1910년대 1기 무단통치네. 됐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병합. 한일병합이 1910년이잖아. 그래서 3.1운동까지. 요 시기가 뭐라고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잖아요. 자, 그거와 관련된 문제네. 자, 갑니다. 토지조선이. 자, 토지조선 바로 나왔잖아. 1910년대. 여러분, 1910년대 가장 대표사령은 뭐라고요? 무조건 토지조사령이야. 됐죠? 네, 그래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요 정도. 되죠? 그 다음에 2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사료는 1925년 치안유지법. 자, 3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여기 있네. 국가총동원법. 1938. 됐죠? 자,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자, 자료 3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창씨개명은요, 1939년에 법 개정하고 1940년 초부터 시작합니다. 됐죠? 중일전쟁 이후에. 자, 그 다음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은 국민학교. 여기 국민학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죠? 1941년이지. 41년 이후에.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요 정도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미수신 그예요. 미수신 그.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주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립과정이야. 됐죠? 그래서 광복에서 대한민국 수립과정, 고 3년. 됐죠? 자, 국가직에서 절대 안 빼고 내는 주제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유형은 일단 인물사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주제가, 여러분, 근현대사. 그러니까 한국사 전체 출제율 1위, 정대사 전체 출제율 1위가 뭐라고요? 삼국의 발전과 항쟁. 그 문제는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두 번째, 근현대사에서 출제율 1위가 뭐라고요? 무장투쟁도 아니고요. 임정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한민국의 수립과정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주제가 워낙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제는 틀리시 많이 되옵니다. 됐죠? 자, 민주주의 그, 저 한국국민당 얘기 많이 했죠. 1935년에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김구가 독자적으로 한국국민당을 만들어요. 됐죠? 자,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을 주도했고 광복 이후에 귀국하고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 이후 그 다음에 김규식과 함께 오 여기서 확실해졌네. 남북협상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대요. 끝났다. 누구야? 백범 김구네요. 됐죠? 자 문제는 백범 김구입니다. 자 그다음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은 정답이 여러분 4번이잖아. 근데 요 4번 선지가 아주 쉬운 건 아니야. 아주 쉬운 건. 근데 이 문제가 그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좀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주제가 대한민국 수립과정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선지들이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답을 좀 고르지 않으셨을까 자 싶고요. 자 자업적 출연측 발표 이름은 누구야? 이거는 여운영 김규식이 하는 거잖아. 자업적 위원회가 상관없죠. 김구랑은 김구 참여 안 하잖아. 자 광복 이후에 안재홍과 권준이 그러면 여운형이잖아요. 그쵸? 여운형. 자, 그다음 무장항일 투쟁. 자, 대조선 국민군단 그러면 박용만이잖아.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정답 4번인데 근데 이게 나머지 선지 3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요건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선지가 달라지면 이 문제는 4번 정답이 아주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김구가 신탁 통치 반대 운동, 반탁 운동 계속 한다고. 이승만 그리고 한민당의 그러니까 송진우 김성수 계열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가는 이승만과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분단을 막겠다는 김구. 그러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면 너무 김구와 이승만을 대립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김구와 이승만은 항상 함께 움직여. 됐죠? 임정 이후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김구와 이승만이 갈라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승만, 김구가 함께 반탁운동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4번 김구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했고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재헌국회. 자, 이건 현대사 문제죠. 현대사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 재헌국회 문제는 사실 재헌국회 물어보면 사실 그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1대 국회죠. 헌법을 제정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자, 1948년. 됐죠? 그래서 1948년 5월에 국회가 돼서, 그러니까 워낙 당시에, 분단만은 막아야 된다. 단독선거 반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위, 뭐 이런 것들이 반대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1대 국회만 2년을, 임기를 2년 하기로 하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여기만 2년입니다. 그래서 48에서 50. 됐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던 1대 국회예요. 1대 국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문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이 출제자가 난이도를 좀 조절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출,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들이 사실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데 나머지 선지들이 오답 선지들이 너무 쩔쩔쩔 그러면서 막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푸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민특위 맞잖아요. 그래서 48년 자 이게 9월에 바로 반민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반민특위 구성하죠. 그러니까 1대 국회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1번 바로 맞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한일 기본조. 이게 한일, 이게 뭐야? 어? 한일교 정상화잖아, 박정희 때. 근데 그걸 반대하는 성명? 이러면 뭐예요? 이게 64년? 63 시위 같은 거잖아. 박정희잖아, 박정희. 60년대 아니야. 그 다음에, 칠사람문 공동성명? 오, 이거 박정희잖아, 72년. 그 다음에, 통일체 국민회의? 이거 유신 아니야, 유신. 72년. 됐죠? 그러니까, 뭐 이거 너무 멀고요. 3번, 4번.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중에 고르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박정희라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사실은 문제차는 어렵진 않았지만, 아, 문제 자체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선지들이 알아서 이제 팍팍 쓰러지기 때문에 정답 1번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의 정답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밀수신 그예요. 자, 최근에 제가 근현대사 기출 현황 정리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원군은 그냥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됐죠?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대원군 문제가 또 제일 쉽잖아. 그죠? 근데 뭐 올해도 여전히 나왔어요. 자, 고종의 즉위 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 자, 그 다음에 병임박 그 누구야? 대원군이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미국의 보빙사, 여러분 보빙사는 대원군의 하야 이유잖아. 됐죠? 그래서 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답례로 83년에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고종의 친정. 그 다음에 이거 민시정권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B 틀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전국 여러 곳의 척합이. 어? 정답이네요. 됐죠? 완전 쉽지? 자, 그 다음 백두산 용기비. 오유, 멀리 오셨네. 이거는 조선후기 숙종이잖아요. 숙종. 1712년. 자, 통일기만문 설치하는 거. 이건 여러분 1880년. 2차 순위사 김홍집의 건의로 만드는 거죠. 자, 이것도 고종의 친정 때 민시정권이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1번과 4번이 같은 시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대원군은 최근에 그냥 계속 대놓고 내네요.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자, 밀수신 이왕이에요. 자, 왕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이것도 자 틀리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사 전체 출제율 1위. 뭐야? 삼국의 발전과 항쟁에서 나온 거예요. 됐죠? 자, 백제 개로왕은 개로왕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거 사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사료 몰라도 그죠? 그래서 그냥 읽어서도 바로 나와요. 개로왕. 자, 그리고 백제를 치료하고 됐죠? 그래서 한강유역 상실하고 이제 고구려 그러니까 장수왕에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 됐죠? 자, 그래서 밀수신 이왕이니까 지금 백제를 공격하는 개로왕을 공격했던 장수왕이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평양이 정답인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진대법, 그러면 누구야? 진대법, 그러면 이세기, 고국천왕. 자, 그 다음, 낙랑군 점령하고 한군연세를 몰아냈대. 이러면 4세기 초 미천왕. 됐죠? AD 313년.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침입한 왜구를, 자, 격퇴하고 뭐 악동강 유역에서 물리쳤대요. 그러면 뭐야? 광개토잖아요. 광개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주제,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16번 갈까요? 자, 이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번 문제에서 박정 문제를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16번 문제죠. 그래서 16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왜 그러냐면, 봐요.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많이 연습시켜서, 13세기 주진포 양식, 그럼 3개 무조건 기억해야 돼. 안동, 봉정상극락전, 영주, 부석사무량수전, 예산, 수석사대웅전. 요 3개 무조건. 그리고 최근에 뭐까지 나온 적이 있냐면, 17세기 건축물도 나왔어요. 됐죠? 규모가 큰 다층에 사온 건축. 그래서, 법조서 팔상전, 금산산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 됐죠? 그래서 13, 17 요거 기억해라. 특히 13세기는 너무 많이 나왔다, 그동안. 이라고 했는데, 자, 갑니다. 자, 13세기 주진포네요. 그 다음에 맛배지붕이래, 맛배지붕. 그리고 내가 이거 하물며 솔직히 지붕까지 저는 수업시간에 다 설명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맛배지붕이고요. 베를린 기둥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중건했대요. 자, 그래서 오늘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심포로 해서,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이고요. 여러분이 왜 실수할 수 있냐면, 주심포 그랬으니까 가장 주심포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영주 부석사무량수전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고르면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자, 부석사무량수전은 여러분 지붕 양식이 유일하게 고려 건축물 중엔 화려한 팔짝 지붕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그 얘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오늘날 가장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 뭐라 그랬어요?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위의 말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봉정상극락전, 부석사무량수전, 수석사대웅전 이게 다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요 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봉정상극락전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설마 1번, 4번은 안 골랐겠지. 그렇죠? 1번, 3번 안 고르셨을 것 같고, 2번, 3번 중에 실수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문제지. 그죠? 17번 갑니다. 자,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 그리고 오,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그죠? 네, 그래서 열강의 침탈, 그래서 서재필 등이 거를 만들고, 고종에게 자주 독립, 그래서 이런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기. 아, 중요한 키워드 있네. 만민공동회. 끝났다. 뭐예요? 네. 1896년부터 98년까지 발의하겠던 독립협회. 독립협회 문제네. 자, 근데 문제 쉬워, 선지가. 교육국 조성이, 이거 2차 가부개혁 때 고종이 직접 발표하는 거잖아, 95년에. 자, 영혼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 맞죠. 독립협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요. 그 모금에 돈 냈던 사람들이 회원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독립협회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인데요. 그 다음에 홍범수사조는 여러분 2차 가부개혁 때 발표하는 거잖아. 됐죠? 94년 12월에. 그죠? B, 틀렸네요.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은 여러분, 1907년. 그래서 독립협회랑 독립협회 없어지고 난 다음 얘기인데. 그죠? 네,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네. 18번 갈까요? 가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여러분, 18번 문제 틀리면 안 돼. 요 정도 문제도. 중세 정치, 고려 정치사의 출제 양대축이 뭐라고요? 하나가 초기 국왕,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공민왕과 원간석기. 됐죠? 이 두 개의 주제에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딱 그 문제네. 봐요. 무신여권이 무너졌죠? 그럼 뭐의 시작이야? 원간석기의 시작이죠? 원간석기의 시작이니까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야? 소위 말하는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들어오잖아. 충렬, 충선, 그 다음에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충충충, 충충충. 이렇게 여섯 명의 충자 들어가는 왕들. 원간섭기. 그리고 보세요. 이제 원간섭기 벗어난 게 이제 고민왕이 즉위한 거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문제야? 고민왕과 원간섭기 문제잖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망건당 만들었다. 망건당 누구야? 충선. 그쵸? 그래서 자기 아들 충숙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베이징. 아, 그래서 당시에 연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연경에 가서 망건당 만들자. 자, 정동행성. 이건 일본 원정 위에서 2차 원정 때 개경에다가 만드는데 충렬이지, 충렬. 쌍성 총관부. 여러분, 공민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잖아. 쌍성 총관부의 탈환. 그러니까, 공민왕 즉위 이후잖아요. 그 어떻게 이전에 쌍성 총관부를 뭘 탈환해, 탈환하긴. 됐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제왕기는, 이승의 제왕기는 충렬. 상국유사, 일연의 상국유사, 이승의 제왕기, 둘 다 언제라고요? 충렬왕, 충렬왕. 됐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자, 중세 정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번 국가직에서는 태조 광종 성종 초기 국왕은 한 출제되지 않았고요. 두 주제 중에 그 다음에 고민왕과 원간섭기가 나왔네요. 되죠?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자,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올해 국가지에서 출제됐던 경제사의 유일한 문제야. 근데 경제사 뭐 유일한 문제 내면서도 완전 쉽게 내줬어. 봐요. 그래서 이 나라의 관리 정해지는데 어쩌고저쩌고, 오, 전식 봐. 근데 전식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그렇지. 전식가는 제도가 있었대잖아. 그 다음에 반농사에서 뭐 2년 3적 윤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피갈이 하기도 하고요.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암에 의해서 자 중국의 농서인 농상지표가 소개되기 때문에 와 이거 뭐 키워드가 너무 많다. 그렇죠? 언제야? 고려. 고려. 고려입니다. 자 그런데 고려경제를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얘들이 선지로 이렇게 나왔다면 문제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주고서는 밑에 선지가 오답이 이게 옳지 않은 거잖아. 지금 이게 부정형이잖아. 그죠? 근데 오답이 너무 명확해. 그래서 이것도 문제 쉽죠. 자 그래서 재정 관련된 부서에는 고려 때는 호부와 삼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곡물의 부가 기준. 오! 여러분 얘가 경제 파트에서 맨날 제가 출제 1위다 1위다 조세제도 출제 1위다 맨날 얘기했던 거야. 됐죠? 그래서 조선후기에 얘 뭐 얘기하는 거야? 공납의 폐단을 해결했던 대동법을 얘기하잖아. 대동법. 됐죠? 그러니까 3번은 여러분 조선후기 무려 100년이나 걸리는 대동법 아니야. 대동법. 됐죠? 2번 무조건 틀리는 거죠. 생산량의 10분의 1 조세. 이거 뭐 고려, 조선. 맞죠? 특히 고려 때. 그 다음에 소. 여러분 그 특수행정구역 중에 소 같은 경우는 고려 때 처음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소 고려 맞잖아.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됐죠? 네, 그래서 자 문제가 여기까지 읽을 때는 오 이게 경제인데 어떡하지 했는데 여기 2번 선지가 너무 명확하게 틀려. 그래서 틀리시 많이 되어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갈까요? 마지막 20번. 자 20번도 별로 해설할 게 없는데 그쵸? 그래서 보시면 자 신미학요. 이게 연도 기본이죠. 71. 자 갑오개혁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근대사회 전개 연도 외울 때 얘가 기준년이야. 일본놈 894요. 일본놈 894요. 그래서 아 물론 뭐 이게 내 현장에서 얘기도 분위기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갑오년 됐죠?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근데 이게 역사뿐만이 아니고요. 이 뭐 국어나 문학 쪽이나 다른 파트에서도 보통 이제 근대 시작을 보통 갑오개혁, 갑오경장 이렇게 보통 기준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죠? 근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애죠. 자 근데 요 사이를 고르는 거예요. 그죠? 완전 귀여운데? 그리고 뭐 문장도 별로 이렇게 없어. 그렇게 툭툭툭툭 그냥 단어로 줬잖아. 자,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1905년이잖아요. 그죠? 완전 뒤잖아. B. 정미병원. 정미병원 얘기 조금 전에 됐던 것 같은데? 의병 1, 2, 3, 1, 2, 3, 1, 2, 3. 이게 마지막. 자, 정미칠조액 이후에. 자, 1907년. 그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아,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우리 대원군 할 때 대외의 관계. 됐죠? 그 통상주의 거부정책에 대한 거 기본을 외우는 거잖아. 1866년. 68년, 71년. 오페르트는 68년이니까 이 앞으로 가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 여러분, 그 강화도 조약과 근대적 조약들 중에 일본과 맺은 거 다섯 개. 일본일 때문에 좀 헷갈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양과 맺은 거에서는 무조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조미가 제일 중요한 거야. 됐죠? 조미. 82년, 4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최초만 세 개가 걸려. 일단 서양과 최초. 두 번째, 관세 최초.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육대우 최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하면 거중조정권. 되죠? 자,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도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조미가 82년이니까 쏙 들어오네.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푸는데도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국가직 이번에 한국사에서 출제된 20문제를 저희 다 한번 해봤습니다.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지방직에 대한 얘기 좀만 해보면 그럼 지방직은 어떻게 출제된 거냐? 모르지. 그렇잖아요. 제가 출제되는 거 출제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나 최근에 출제 경향은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지금 뭐 국가직이 좀 쉬웠으니까 작년에는 국가직이 좀 어렵고 지방직이 너무 쉬웠거든. 작년 지방직이 그래서 좀 너무 쉬웠어. 역대 최고로 쉬웠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변별력 있게 나오지 않겠냐. 하지만 근데 여러분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 불리합니까?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많이 말씀드렸어. 쉽게 나오면 여러분 유리해? 그거 왜 유리해?
여러분이 잘 봐야 유리한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후에 남은 시간 동안에, 자, 이렇게, 이후에 제가 지방직에서도 다시 요 이제 주제들이나 문제 유형이나 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행처가 똑같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 그래서 고 공무원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물론 출제진 일부 좀 바뀌지만, 됐죠? 그래서 그 해에 보면 약간의 비슷한 경향성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디테일한 주제는 오히려 피해가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직 자 문제풀이반에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021, 2022 그래서 일단 국가직까지는 문제는 한국사는 조금 평이하게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실수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 오늘 시험을 보시는 과정에 실수하신 게 좀 있더라도 네 그래서 괜찮아 됐죠?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 없는 시험 어디 있어? 그렇지? 누가 있대 옆에? 어? 진짜 재수 없어. 그죠? 여러분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하시려면 시험을 안 보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시험 안 볼 거거든. 됐죠? 시험 보는 사람은 실수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이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됐죠? 그래서 그냥 시험은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걔는 걔대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 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후에 여러분의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후에 또 다른 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